울산 도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옥동 농수간 도로가 당초 이달 말 완전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다. 올 상반기 철근 수급 대란이 빚어지면서 옥동 타화동 구간 개통이 가을로 미뤄졌습니다. 이용주 기자입니다. 울산 남구 옥동 문수로와 중구 태화동을 잇는 옥동 농소도로 1구간. 당초 계획에는 이달 말 개통해 남구 옥동에서 북구 농소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. 그런데 현장은 아직도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올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 규제 등으로 빚어진 철근 대란 때문. 지난 3월 초 톤당 70만 원이던 철근 가격이 두 배로 뛰면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. 수급이 불안정해서 저희 현장에 구조물 공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. 발주처 비롯해서 감리단 저희 모두 합심해서 수급하는 관계로 해서 이 구간의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93%. 현재 철근이 필요한 급한 공정은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. 하지만 아직도 도로 포장과 주변 구조물 설치 등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. 공사를 맡은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다음 달 추석 전까지 왕복 4차로 가운데 2차로를 먼저 부분 개통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는 왕복 2차로를 개통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총 사업비 4,200억 원이 투입되는 옥동 농소 자동차 전용 도로는 총 연장 16.9km, 폭 20m 4차선 도로로 이 구간은 지난 2017년 개통됐습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